시원한 톡송. 재밌다. 재밌는. 그치 그치 맞지. 뻔한 일상 답안사. 있잖아 그랬대. 뭔데 뭔데 뭔데. 이야기들이 가득. 랄랄랄랄라 노래가 가득한 방송. 뻔한 톡송. 선량하게 살던 한 사람이 동네 사람의 오해로 모함을 받았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나쁜 소문에 계속 큰 피해를 입자 모함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함을 한 사람은 잘못을 빌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와 함께 산으로 가서 오리털 베개를 뜯어가지고 사방에 그 오리털을 날리는 거야. 모함을 한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선량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 오리털을 다 찾아와. 아니 사방에서 날아간 오리털을 어떻게 찾아요? 아, 바람에 날아간 오리털을 다 찾을 수 없듯이 이미 나간 말은 찾아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모함하지 마. 참 말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뻔뻔한 톡송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미운 말보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 아름다운 말들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뻔뻔한 톡송 옹기장의 내 입술의 말과 첫 곡으로 띄웁니다.
이 자리에 어김없이 뻔뻔한 토크송 팀이 모였습니다. 예. 일단은 잠잠하시고 소개부터 할게요. 예, 저는 CCM 가수 최은입니다. 올라. 예, 돌아가면서. 네, 저는 리셋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인 입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윤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일상 다반사 코너거든요. 와우. 네. 지난주에 와우. 저희가 코너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예, 네, 이번에도 제가 따끈따끈하게 사연을 또 물어왔지요. 아, 그나저나 저희가 좀 2화하고 2회하고 좀 달라진 게 옷 입는 게 달라졌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네, 그 바이올리스트 여근하 씨만 빼놓고 는 그때는 풀 메이크업, 오늘도 풀 메이크업 네, 하고 오셨는데 네. 연주자니까. 네, 여기는 좀 많이 변했어요. 네. 머리도 감았어요. 그리고 이름표도 달았어요. 네. 네, 이름표 맞아요. 이름표, 맞아요. 이름 좋나요? 아, 리셋. 머리 씨가 만들어 왔어요. 네네네. 아, 너무 이뻐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필요합니다. 카메라 좀 이렇게 힘듭니다. 네. 네. 자, 예, 일상다반사 코너 제가 또 물어왔습니다. 네. 사연을 예, 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저는 책을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점 가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몇 시간 동안 서점에서 있을 때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보낸 적도 많습니다. 음흠. 책을 선물 받는 것도 행복하고 선물로 주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음흠.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책을 정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들죠. 아, 나 크게 동감했어 나 지금. 시간을 내서 책을 보고 싶어서 카페에 가면 책은 몇 페이지 읽다가 다른 것에 집중을 쉽게 빼앗깁니다. 자기 전이라도 책을 읽어보려고 보다가 어느새 책은 손에서 놓이게 되고 눈은 감깁니다. 집이 서울이고 사무실이 일산인지라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책을 보려고 언젠가 가방에서 책을 가지고 다니지만 책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제 문제는 책을 구입하거나 소장하는 것은 참 좋아하는데 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읽고 싶어서 시도는 네 어떻게든 읽고 싶어서 시도는 여러 번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100여 권의 책 중 다 읽은 책은 고작 5권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읽지 않아서 책 사이사이 책갈피가 꽂아져 있는 책도 많고 구입은 했지만 펼쳐지지도 않은 책들이 많습니다. 글자만 보면 금방 잠이 몰려와 눈이 감기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런 저를 보면 학창시절의 공부보다는 잠을 택했던 제가 문제인지 아니면 책을 보면 구입하려는 충동구매가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언가 모으려는 수집이 취미인 제가 문제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 취미는 영화 티켓 수집, 편지 수집, CD 모으기 등입니다. 뻔뻔한 토크송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까요? 겉표지만 보고 선물을 해주거나 베스트셀러라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닌 제가 다 읽은 후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선물해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추리를 해야 되겠어. 내 이름은 네. 남도일. 아. 탐정이죠. 예. 네. 아니 뭐 저도 사실은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여기 올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저도 아유. 책에 책갈피만 꽂아놓고 이제 중도에 안 읽은 책들이 많은데요. 먼저. 저는 제 옆에 계시는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을 네. 것 같으신 여근하 자매님한테 묻겠습니다. 네, 저는 책을 많이 읽어요. 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역시. 집에서 항상 저희 아버지가 네. 언제나 저희 아버지의 모습 하면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왜요? 왜요? 책을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세요. 집에도 정말 책이 막 이렇게 벽처럼 쌓여 있어요. 여기저기. 왜요?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녁 먹고서의 풍경은 다 이제 뭐 집안 식구래봐야 엄마 아빠 저밖에 없지만 다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어딜 가나 항상 책이 있고 가방에 항상 책이 들어 있고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읽다가 안 읽는다? 그런 경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즉, 노래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저 이거 안 돼?
왜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거랑 똑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을 진짜 안 보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책을 전혀 안 보고 제 유일하게 어떤 그 학습에 도움되는 건 TV였었어요. TV,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동물의 왕국. 얼룩말 들은 우기가 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생물 쪽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보니까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책 안 읽고 네. 과학책, 대박. 생물책. 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뭐 발 보면서 이건 무슨 새야 별자리 보면서 이건 무슨 별자리야 막 이런 거 점점 연구하고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 네. 사연이랑 네. 책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중고책 서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혼자 이러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에 책을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이 책 읽었다가 저 책 읽었다가 그때그때마다 읽는 게 달라요. 네. 근데 저는 굳이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러다 보면은 놓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언젠가는 읽게 돼. 이게 뭐 5년 뒤에도 읽어도 되고 10년 뒤에 읽어도 되잖아요. 최근에요. 그러다가 100권 됐대잖아요. 그러다가요. 필요 없다. 그러면 요새는 중고 서점이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거기서 다시 팔아요? 하고 새로운 네, 새로운 팔아. 팔고 새로운 중고 책들이 되게 깨끗하게 좋은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사기도 하고. 저희 집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요즘엔 전집으로 많이 사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걸 맞아, 이제 맞아. 선물을 받아요. 근데 뭐 중학교 올라갔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쫙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전집은 진짜 안 읽어져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되면 맞아. 저희 아이들이랑 네. 얘기를 해요. 읽은 것들을 네.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마다. 네.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책은 잘 읽은 책이고, 네. 안 붙어 있는 책은 또 안 읽은 책이고. 그래서 안 붙은 책들을 또 뽑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한눈에서. 네. 네. 저희 아이들은 또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한번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이 책을 읽어보자. 삼국지였어요. 굉장히 두꺼운 이걸 읽어보자. 이걸 읽으면 엄마가 얼마를 줄게.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아이들끼리 막 경쟁이 붙어서 책 읽기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몇 부작으로 돼 있는 거? 1부작이요. 어린이 삼국지. 어린이 삼국지. 네. 근데 이렇게 쉽고 깜짝 놀랐네. 그런 건 어려워서 아직 못 읽고요. 연령대가. 맞아 맞아. 어렵지.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과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과학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독하고 끝까지 읽은 책. 카오스 이론이라는 책을 중학교 때. 카오스 이론. 카오스 이론. 얘기해 봐봐요. 그러니까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비 효과. 네, 날갯짓 한 방에 네, 네. 허리케인이 분다라는 어떤 거기에 이제 카오스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정독을 했었어요. 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오스 이론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왕따 당했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네. 관심이 없었어요. 외계어. 근데 책이 그런 것 같아. 책을요 이렇게 사서 읽잖아요. 네네. 보통 서점이나 가면은 진짜 제목이 멋있는 게 너무 많아. 제목이 막 읽고 싶다. 막 사고 싶어지고 막. 내 관심사는 아니야. 근데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금융 쪽에 나도 관심이 없고 만약에 네. 뭐. 자기 발전서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읽으면 좋대. 그래서 일단 사. 근데 읽어 첫 장을 읽고 하는데 영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관심사만 읽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자기 관심사가 아닌 책을 사면 쉽지가 않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이분은 성경책은 아마 통독하셨을 거예요. 아 굉장히 열심히 읽고요. 신앙생활. 네.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제 후배 간사님이세요. 예, 영화 티켓 두 장 드린다니까 덥석 물더라고요. 네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막 집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저 같은 경우는 신앙서적. 같은 거 좀 이렇게 누군가 이제 조언해주는 그런 것들을 읽고 사실은 소설책 같은 거는 옛날에 졸업했습니다. 소설책 네. 진짜 빨리 읽잖아요. 소설책 네. 재밌잖아요. 네네. 저는 추리소설 완전 좋아. 못 자요. 아 정말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난 만화책 저는 책을 그냥 싫어해요. 만화책도 안 봐요. 근데 요새는 애들이 또 되게 보기 좋게 와이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만화로 재밌게 해놔서 또 애들이 네. 그리고 뭐, 예. 요즘에는 또 이렇게 책 내용을 영화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네,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책을 꼭 읽어요. 아. 왜냐면 영화 보고 나면 이게 선입관이 딱 생겨버려서 아. 책을 저랑 읽으면서. 완전 반대. 저는 무조건 영상 먼저 봐요. 영상을 본 다음에 책을 봐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막 열심히 상상을 해요. 이게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또 딴 얘기예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그런 책 중에 있어요? 저는 해리포터 처음 나왔을 때 독일어로 열심히 읽었어요. 해리포터를. 독일어로. 와. 네, 독일어로. 독일어로. 네. 와. 그리고 이제 한국 오는 이히아베디히 라우트 아히리베 뭐지? 해리포터가 너무 재밌고 유행한다고 해서 독일어 공부도 할 겸 네, 해리포터 책을 독일어로 다 읽고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고 와.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 권을 쭉 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읽다가 끝을 읽어요. 중간에 에이, 그냥 저는 그거는 결, 문제집 에이, 넘어가고? 푸는 방법 아니에요? 아니 답을 뺏기는 거 즉 앞에 이제 문제를 보고 답을 찾는 거지. 선생님들이 수능 볼 때 오래 걸리니까 앞에 문제 풀고 뒤에 문제 풀라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먼저 아는 게 저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 영화도 항상 재미없지 않나? 아니요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영화도 신기하다. 그 영화가 어떤 스토리인지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듣고 봐야지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책장 넘기는 그 재미에 책을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챕터로 있는 건 되게 짧잖아요. 그러면 뒤를 먼저 싹 보고 아 이랬대 이러고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저는 추리소설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결말이 쫙 났어요. 그래서 범인이 다 밝혀졌어요. 아 그럼 재미없지. 네, 아니 그랬는데 마지막 장 딱 넘기면 반전? 오 반전이 있는 거 그 제일 재밌어요. 스릴 있죠. 반전 꽁딱거리잖아요. 그런 게 어려운데 반전 있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게. 혹시 기억에 남는 읽었던 책 있나요? 저는 개미를 그 되게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 그게 몇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권인가 4권인가 네.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래요? 한 번에 안 읽었어요. 그거를 3년에 걸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빌려서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막 하다가 또 빌려서 보고 이렇게 해봐서 되게 까먹지 않나요? 안 까먹었어요. 네, 빌리기 전에 가서 1권 앞 뒤를 보면 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2권 빌리고 또 2권 다시 반납할 때 또 산 건 나중에 빌릴 때 뒤에 다시 보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만화책 볼 때도 그렇게 개미? 예. 개미 베레나르 베레. 그래서 아 개미가 참 무서운 존재라는 거를 그때 진행이 아 얘네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곤충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배울 게 들고. 되게 많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허투루 만드는 게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분 책을 읽을 땐 정신 맞아요. 집중을 잘하고 맞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읽어야지 맞아요. 막 이렇게 무신론으로 막 빠져요. 근데 그렇지. 그런 그분이 그분 안에도 어쩔 때 보면 신이 있어요 항상.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야. 맞아. 개미야. 신이 개미야. 어쩔 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이렇게 정신 집중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만약에 그분이 신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을 많이 쓰다가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책을 쓰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 파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개미 불면 막 밟아 죽였어요. 조금 그게 막 사람 오고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네. 내용에 그래서 걔네들이 막 지능을 써서 막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나고 아 무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우리 또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장혜림 씨거든요. 혹시 장혜림 씨 그 도움의 말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은 우리 여근아 교수님께서 네. 조언을. 책은 정말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자기 관심 분야여야 하고 네네. 또 관심이 있을 때 읽어지는 거니까. 핸드폰 아까 뭐라 그랬죠? 아 핸드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뭐. 그 이동 수단 때 책을 읽으려고 가져갔으나 핸드폰을 더 많이 들여다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책 그러니까 차 지하철 탈 때 오늘은 무슨 책을 읽겠다고 생각했으면 아예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내릴 때 보면 뭐 전화도 와 있고 카톡도 와 있고 근데 그거를 전화 왔다고 뭐 받고 카톡 왔다고 보면 이게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그냥 아예 넣어버려야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평상시 때 그럴까요? 핸드폰을 그냥 찾지는 않아요. 이제 좋아져서 막 찾으시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래 습관이 그래가지고
카톡 별로 안 좋아해. 저는 막 이렇게 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연주일에 들어왔는데 이거 놓쳤다고 막 가버리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매스 미디어 이런 거 금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요. 우리 장혜림 간사님께서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음악 듣고 가죠. 그래서 이번에 음악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뭐야? 아, 네. 비춰오라고. 아, 그럼 멋지게 한번 우리 네, 윤대우 씨께서 소개해 주세요. 리셋이 또 새 음반에 있더라고요. 너 목소리 왜 그래? 너 목소리 왜 그래? 감동 있어가지고. 어떻게 물먹을먹 어떻게? 책을 좀 비춰보시라고. 예. 네, 비추소서 리셋 듣고 가시죠. 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뻔뻔한 톡송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뻔뻔한 특송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친구 검색 CTS 라디오 조이를 친구로 추가하셔서 말머리에 뻔뻔한 특송이라고 적고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그 편지 있잖아요. 손편지. 예, 손편지도 사랑하는데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 TV 8층 CTS 라디오 조이 손편지 보내주세요. 근데 말투가 안 사랑해. 진짜 사랑한 거 얘기하려고 블로그. 저희가 이제 보이는 그쵸. 방송을 또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거의 사연을 또 직접 적고. 그거 내가 성인이가 얘기할 거예요. 아 그래요? 하자고요. 알았어요. 아 저희 그 초록색. 알았어? 에 초록색 창이
보시면 거기서 창에 LI 밴드라고 찾으시면 저희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맨 위에 뜨는 연습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공지 사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연을 참여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마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사연 많이 안 보내주셔서 선물이 막 쌓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 선물 받으신 분 맞아요. 지난주 사연 보내주신 분 김승주 씨거든요. 네. 네. 영화 관람권 두 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조심다. 아, 저번에 비싼 게 하나 있었구나. 연인이랑 아, 같이.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이미 네. 발송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죠. 아니, 그 블로그 여러분들이 그 내가 만든 로고송도 우리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보니까 한 10메가까지는 또 첨부가 가능하더라고요. 어, 만약에 컴퓨터로 보내시면은 네. 100메가 넘게도 보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네. 내가 만든 로고서 핸드폰 로그메어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네네. 그렇게도 보낼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도 올리실 수 있고 네네네. 네. 그렇게 또 저희가 뭐를 하는지도 보시는 것도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거기 또 이렇게 연결하면 또 각자 개인의 또 블로그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기를 네. 네 바라겠습니다. 사연도 받아가시고 사연도 네, 보내주시고 이거 조성희 씨가 만들었어요. 이거 네, 맞아요. 이런 거 만들어 드리나요? 네. 어, 만들어 달라면 뭐 만들어 드립죠. 뭐 이런 게 좀 촌스럽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선물로 여러분들이 선물로 보내주시면 네. 네, 더 좋을 것 같고요. 돈이 없어서 우리 태우는 안 그런다. 돈이 없어서 이걸로 많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우리 로고송도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아. 잠실 사는 11살의 권세아 양께서 지난주에 아. 로고송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귀여웠었어요. 네. 본인이 네.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면 홍보 멘트 묻고 로고송 네. 듣고 네. 오실까요? 아, 네. 아, 이번 로고송은 좀 다르잖아요. 아 홍보 멘트는 아우신가요? 로고송. 아 로고송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로고송 설명해 드려야지. 아 로고송 로고송. 네. 아 로고송. 네. 네. 여러분들 로고송을 안 보내주셔서 다섯 명이 한번 로고송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로고송 오늘 직성. 라이브로 한번 들으실 거예요. 네. 네. 세상에 로고송을 라이브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보내주시는 라이브, 분이 라이브로, 라이브로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하시니까요. 하신대. 라이브로 하니까요. 그냥 예. 네. 들으시면서 네. 보세요. 잠깐, 네 가사 좋습니다. 네. 네 보시면서 네. 로고송 듣고 갈까요? 하고 갈까요? 광고부터 듣죠. 아, 광고 듣고 네. 로고송. 듣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라디오 뻔뻔한 책송.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준호와 함께하는 에즈의 예지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헤어스타일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님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광고 그 왠지? 영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 티켓을 주는 인기 LGA. 많아요, 진짜. 네. 영화 배우 정준호 씨가. 네. 자 그럼 저희가 라이브 로고송. 네, 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엄청 떨리는데. 라이브 통해서 들어갑니다. 원, 투. 바쁜 일상 속에 활력을 주죠. 찬양이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꿈꾸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죠. 다 같이 모여봐요. 뻔뻔한 특송. 자자, 엘라인과 함께하는 뻔뻔한 특송. 진짜 웃기다 이거.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 이렇게 재밌었어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예. 뭐 기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음악 틀어놓고 해도 돼요. 아니 그냥 목소리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잘 만들어주면 뭐 선물 많이 가는 거. 좋은데요. 두 개도 가요? 네. 두 개도 네. 가고. 와우. 예. 이번 코너는 소통 찬양입니다. 아직까지 사연을 받지 못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네. 예, 바로 인내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찬송가 58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고스란히 담은 곡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말씀해주신 우리 성인자매님이 한번 그런 경험들 간증도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쭉 들어오니까 확 들어오죠. 네. 좀 맞아야겠어요. 맞아요. 네. 네. 조급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물질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 저희들은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직장인이랑 좀 다른 삶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막 시간이 막 짤깍짤깍 아침에 출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약간 시간이 풀이한 만큼 부족한 것들도 있고 막 약간 이렇잖아요. 그러지만 그래요? 이 있잖아 너들. 그래 얼마면 돼? 잠깐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나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과하진 않지만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나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렇게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네. 그런 마음도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막 돈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시간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마음 쪽으로도 네. 그런 체험이 있지 않을까? 오늘 왜 이러니? 저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도울 때 네. 사실 저도 그렇지만 누굴 도와줄 때 굉장히 저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너무 많지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 돕는 손길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렇게 참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쌓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막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 그렇죠. 비밀. 말씀에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하늘의 상금 받은 거니까. 네. 그렇죠. 네. Same name 하면 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네. Same same. 우리 대호 형제님은 네. 어때요? 네. 그렇죠. 삶의 공급이 언제나 필요하죠. 네. 왜 웃지?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네. 잘 가고 있는데. 네. 공급이 필요한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신앙인이니까 네. 영적으로도 공급이 필요하고 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체력도 네. 필요하고 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디 한 군데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정말 좀 살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든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또 말씀 받지 않으면 되게 뭔가 허하고 그런 느낌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기도하는 게 역시나 이제 직장인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본인의 최선을 다하면서 드러내겠지만 저희들도 일이라는 게 저희는 다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쵸. 언제 잘 일용직 비정규직. 네. 아 그렇군요. 비정규직. 네. 식용유만 받는 그래서 저희도 언제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해야죠. 또 올해 살 것, 또 내년 살 것 이렇게 네. 기도하면서 더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런 거 들으시면서 네. 이게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보면 이게 공중에 나는 새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 공중에 나는 새 정말 하나님이 기르시고 막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이제 보는데 옆에 있는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이러지?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이 맞아요.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우 이렇게 아파트는 세상에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 뭐 지나가는 차는 이렇게 많은데 내 차는 없네. 아유 수많은 커플들인데 내 여자친구는 없네. 뭐 이러면서 예. 제일 진심이 느껴지지. 이상하네. 아 진짜 그러면서 진짜 그러면서는 뭐야 이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 예 그러면서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남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절대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빈들의 빈 들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걸 보면서 이제 비교하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저는 되게 웃긴 비유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어떤 분이 화장품을 가끔씩 이렇게 선물을 해주세요. 세트로 로션, 스킨이랑 뭐 아이크림, 크림까지. 근데 맛있겠다. 무슨 아이스크림? 아이크림. 네, 스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게 선물을 이렇게 세트로 해주신데 굉장히 좋은 화장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1년에 한 번, 네. 어쩔 때는 뭐 띄기도 하고, 네네. 어쩔 때는 뭐 자주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신다고 제가 막 떨어졌으니까 더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 이제 제가 이제 사기도 하고,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쓰던 게 끝나지 않았는데 선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또 막 이렇게 나눠줘요. 제 주위에는 또 이렇게 개척교회 사모님 뭐 많으세요. 어려우신 분들이 서밖에 나눠줘요. 어쩔 때는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 뭐 요즘에 로션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제가 막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줘요. 주면서 어 이거 줘버리면 나 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또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또 이제 동네 가서 싼 거 사고 또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또 선물이 들어오고 어. 하는데 저는 그 로션 선물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항상 아 이렇게 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가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바이올린 마이크 살 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온 게 네. 바이올린 네. 마이크 맞아, 맞아. 살 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간증인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바이올린 마이크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클래식 연주자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없죠? 저는 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고 악기도 이제 홀에서 연주하기 딱 적당한 그런 악기인데 엘라인 밴드를 하면서 제가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올린 마이크가. 근데 알아봤더니 이게 70만 원.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비싸죠. 네, 70, 비싸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엘라인 밴드를 하기 위해서만 딱 이 마이크가 필요한데 내가 정말 이 밴드에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면 마이크를 주십시오. 내가 중고를 한 3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중고 30만 원 자리가 없고 중고도 너무 비쌀 뿐더러 중고는 또 잘못 사면 뭐 못 쓰고 뭐 이런 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면 어떻게 난 70만 원이나 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분이 깎고 해서 7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70만 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아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차라리 뭐 전자바이올린 사면 50만 원이면 사던데 그렇죠. 네, 이거 70만 원 들여서 이걸 내가 사야 되나 그리고 악기에다가 마이크를 또 장착해야 되나 이랬는데 무슨 공연을 제가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연주비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연주비를 받는 순간 아 이번에 엘라인 회식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계신 이 리셋 대표님이 누나 회식보다는 마이크를 사셔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회식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하나님 이거 회식은 해야 되고 마이크는 어떻게 하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공연 기획을 부탁하신 분이 연주비를 주시고 네. 수고했다고 봉투를 주셨는데 그 안에 7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진짜 정확하신 하나님. 네, 정확하게.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또 공급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엘라인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 해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게. 엘라인이 이런 팀입니다. 기도로 먹고 삽니다. 네, 아멘, 아멘. 예, 우리 밥도 먹어요. 네, 우리 릴셋 전도사님도 한번. 아, 공급. 네. 공급하면 저는 인생이 공급이에요. 네. 네.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 사역을 위해서 패드가 필요해요. 패드 짝. 앨범 할 때 진짜 놀라웠어요. 주님 앨범 한 푼도 없어요. 열심히 돈은 모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앨범에. 네, 알겠습니다. 사람 쫙쫙쫙쫙쫙쫙. 할렐루야. 물론 시간은 1년 반이 걸렸지만. 네. 네.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사역으로 살아가는다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엘라인인 것 같아요. 네. 엘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그 바이올린 리스트. 또 세 개 쫙 그거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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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이분 또 삶의 간증이 또 아주 진득합니다. 또 예. 눈물 한 바가지. 여러분 영상이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부르시면 그 영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도 또 이분은 그 자유연애를 꿈꾸시던 분인데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해요, 오빠. 이러면 결혼을 했어요. 예, 되게 놀랐다. 괜찮은 사람하고 또 정말 괜찮은 사람하고 예, 괜찮대실라. 맛있어요.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은 분하고 지난번 방송을 듣고 오빠 그렇게 편한 사람 아닌데 그렇게 딴 남자 얘기해도 돼? 막 이러더라고. 괜찮대. 하여튼 이분도 보면은 깊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해외 선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 막 확탁담 이런 일들 또 이 사람도 이게 기타리스트지만 음악이는 배고프거든요. 이 배고픔 속에서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이분이 곰방 로고송 곰방? 한 것도 네.
아니, 곤방 로고송 한 것도 이분이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이분이 바로 지금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능력자다. 엘라인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 같이 못 하시는 분들도 몇 명 굉장히 많지만 더 맞아요. 막 갑자기 기도했는데 광고가 들어오고 연예인 어떤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아, 주님 차가 필요해요. 광고를 찍어야 차를 하겠는데 전 유명하지 않아서 광고를 못 찍어요. 그래? 사람 붙여갖고 너 광고 찍어. 바로 이래가지고 또 연결도 되고. 아, 진짜 멋지게 역사하시네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거 이 곡을 제가 골랐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제 앨범에도 수록이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앨범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그 전부터 이제 저는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죠. 100% 후원자 개발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 1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구제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쪽에서 파송을 이렇게 해주는 그 형식으로 해서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은 하나도 안 겪은 정도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앨범을 또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 그렇죠. 리셋 전도사님처럼 저도 되게 신기하게 너무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그 도전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 이제 물질적인 것도 전혀 없었는데 저의 이제 후원자분 통해서 이렇게 확 주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 상황을 이제 보고서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구나. 이제 사실은 그 공급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아직까지 내가 사용되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보충서비를 못 내는 거예요. 예, 상황이 뭐예요? 찾아 해가지고 네.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네.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아.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갔어요.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성가대실로 가고 뚱땅뚱땅 피아노 못 칠 때 뚱땅뚱땅 그러다 주님 나도 피아노 치면 지금도 못 쳐요? 지금도 못 쳐요? 꼼수 맞다 너 이렇게 하면서 하고 들어가고 아 주님 교무실 끌려가고 맞고 옛날에 맞았어요. 출석부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얘기도 못하고 다시 새벽 예배 가고 아 주야 힘듭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죠. 오동구 목사님을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랑 안 친해요. 제가 누구랑 아무도 안 친했어요. 네. 예, 왜? 그래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왜? 예, 별로 안 좋아서 성품이. 예,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때는 돈 봉투라는 거 모르니까. 근데 너한테 좀 뭐 좀 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지구나. 남자한테 편지 받기도 처음이네.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가려고 이제 탁 열었는데 보충 수업비 플러스 알파 토큰. 그때 버스비가 500원. 네. 딱 그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처음 경험해요. 그게 처음 경험하는 거였었어요. 놀랍다. 그 이후부터는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얘기하면 이제 방송이 안 돼. 지금 손짓했잖아. 노래하라. 노래해야 된다고 막 손짓했잖아. 혼날 뻔했어. 아니. 예. 저희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곡을 편곡을 해봤거든요. 얼른 가서 세션 분들은 옮겨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동안 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예, 빨리빨리 하라고요.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주님의 그 공급하심 채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각자가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이죠. 편곡한 그 곡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길 소원합니다.
예,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 네, 예, 은혜롭게 찬양. 불러주셨습니다. 아, 네. 네. 시간. 네, 공진단 세를 보라. 우리끼리 이거 되게 힘들어. 네, 맞아요. 어, 혼자서 이렇게 동전이... 제가 원래. 아, 쉽지 않아요. 라이브가. 그렇죠. 아, 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찬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찬양. 네. 네, 아주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멘. 캄캄한 독 속에서 쥐들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쥐요? 네. 쥐. 쥐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었더니 3분을 못 견디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독 속에 한 가닥 햇빛을 비춰줬더니 그 쥐들은 36시간을 살아있더랍니다. 캄캄한 독 속에서 3분을 못 견디고 죽은 쥐들은 체력이 다 되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삶을 꿋꿋이 살게 하는 힘,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또 어디로부터일까요? 그것은 어디로부터인가 도울 힘이 올 것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찾을 때 당신의 삶의 모든 해답에 대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DJ 최은이었고요. 리셋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상인이었고요. 네, 기타리스트 윤대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였습니다. CTS 라디오 조이 뻔뻔한 토크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예, 찬양사역자 앨범 리셋, 최은, 여근아 씨 앨범을 이렇게 했죠? 네. 네. 내가 만든 미케일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에즈에이 에즈 헤어샵에서 마포점에서 영화 관람권 2매, 작가 곤도사의 기독교 판타지 소설 아가페 상하, 그 다음 여인갑 장르의 성경 속 궁금함을 풀어주는 서적 책 읽으라 그러셨죠? 9153 이거 보내드려야겠다. 맞습니다. 신개념 아웃도어 리커버리에서 아웃도어를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미쿠르 에스테에서 피부관리 상품권,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서 성품교재와 이영숙 박사의 저성 총 10권, 오! 음파 악기에서 도서 상품권 2장 많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 주지요. 다 여러분 거. 다 여러분 거. 네. 예. 다 같이 인사해야 되나요? 네, 인사. 아, 마지막 곡. 네, 마지막 곡은요. 히스기야 워커의 Every Praise.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실래요? 히스기야 워커의 매일 기도하라고. 신나는 곡입니다. 네, Every Praise 듣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놓고